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멋과 맛을 찾아다니는 펀펀 코리아 로드 김경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소의 소연 얀입니다. 얀입니다. 짠짜라짠짠 얀얀 얀얀 군김 가을은 말이에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푸둥푸둥푸둥푸둥. 그만큼 먹을 것도 많고 네. 볼거리도 많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좀 천천히 와요. 아,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좋아. 가을도 진짜. 상당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즐겁게 즐겨야 됩니다. 네. 한국의 가을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펀펀 코리아 로드 아로지. 웃기는 남자 저 김경식과 최강 비주얼 외국인 얀이 멋과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환상케미 두 남자와 함께 떠나는 좌충우돌 여행기 김경식의 펀펀 코리아 러드. 얀, 오늘은 어디 가는 줄 알아? 몰라요. 오늘은 말. 뭐 말 식당 가요? 말 식당, 말고기가 아니고 아니요. 오늘은 말을 탑니다. 말. 진짜? 말이 살찌는 계절, 말 구경 한번 가볼까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승마 아카데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아이고, 우리 프랑스 친구 얀과 같이 왔어요.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을 좀 배우라고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타는 말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렇죠. 네. 두 가지 네. 말을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승마를 하게 되는데 뭐 체격 조건이나 이런 건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 승마는 몸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는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우야. 체격 조건도 나이 제한도 없다는 승마. 키 작고 나이 많은 나를 위한 스포츠. 야, 오늘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너를 만들어주겠다. 자, 지금 보시는 말들은 우리 성인, 우리 어른들이 타는 말이고요. 아이들이 타는 말은 이제 포니라고 하죠.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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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운 포니. 우리 애들 태우면 딱이겠네요. 안녕 포니. 승마를 배워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합니다. 얀, 자신 있어요? 네, 하고 싶어요. 조금... 아유, 프랑스에서 좀 타봤다고 가까부터 자꾸 이래요. 아우, 좋게... 보죠, 뭐 얼마나 잘 타요. 그러지, 보지. 자, 가시죠. 얀, 아니요. 렛츠고! 얀, 봐봐. 태권도 하는 거야. 말 타는 거 이렇게. 자, 우리가 타볼 말 멋지죠? 이 말 이름은 예슬입니다. 예슬이. 예슬이. 예. 아, 예슬. 그러면 오늘 자. 어떻게 승마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역 승마 선수인 원장님의 자세 한번 볼까요? 오호. 머리와 어깨와 골반과 발이 일자가 됩니다. 승마를 하게 되면 자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의 네. 포인트입니다. 멋지네요. 자, 이번엔 우리 차례.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자, 양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부터 먼저. 프랑스에서 말 좀 타봤다는 얀. 몇 점입니까? 아, 이 정도면 뭐 10점 만점에 9점. 오, 9점. 오, 얀과 말 그림이다 그림. 나도 한번 타볼까요? 으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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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슴도 펴시고. 폈어요? 잘 안 펴지네요. 가슴은 잘 안 펴졌지만요. 하루 만에 말과 친해지고 멋진 말을 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오호, 얼핏 보면 승마 선수 같죠? 누구나 이곳을 찾으면요 하루 만에 멋진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온 가족들과 함께 말 타러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멋지게 경주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포니 경주. 오늘의 미션은 얀과 함께 할 오늘의 미션은 포니 타고 반환점 두 바퀴 돌아오기. 지는 사람은 마구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네. 있습니다. 자, 준비. 오늘은 꼭 이겨주겠어, 얀! 자, 달려볼까요? 시작! 야, 달려! 달려! 통통통통통통 스타트는 지금 경식 씨가 빨라요. 얀! 엉덩이가 어찌나 아프든지 중심을 놓치고 있어. 말만한 두 남자가 포니를 타고 경주라. 야, 화이팅! 빨랐어, 빨랐어! 자, 끝까지, 어디 갑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오오오 비뚤어진다. 야 명예술 말이 불쌍해. 이 코너 도는 아주 잘 돌았죠. 네, 아주 짧게 잘 돌았어요. 아. 나는 또 두 번인가 돌아갈 뻔했어. 역시 처음 타시는 것 치고는 정말 네. 대단하네요. 자 이제 말이 힘드니까 빨리 내리시죠. 그래. 자 경주에서 패한 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죠. 똥 치워라 얀. 똥 하나 있어요. 말똥이야. 똥 하나. 안녕 똥. 멀리 한국까지 와서 말똥이나 치우고 있는 얀. 참 너도 안 됐구나. 열심히 치워. 김경식이 형은 있어요? 나? 여기. 마른 느낌이야. 아 좋다. 날씨도 좋고. 승마장에서 얀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도심 근처에서 자연과 동물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얀은 말똥 잘 치웠나 모르겠어. 이번에는 뭐 먹으러 왔게요? 고기. 한우 좋기로 소문한 원주의 한우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우의 맛과 함께 멋까지 느낄 수 있는 소문난 고깃집이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구나. 오, 얀. 야, 이 이쁜 빛깔의 고기 좀 봐봐. 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다양한 부위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제일 비싼 거는? 제일 비싼 게요. 치맛살하고 갈비살이 비싸요. 얘가 주세요. 네. 비싼 거 굳이 안 드셔도 저희 집은 등심이 아주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래요? 네. 자리에 앉을까요 그러면? 네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아 우리 사장님은 피부가 좋은 걸 보니 애기살. 첫 번째 메뉴입니다. 한우 육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육회 알아? 육회? 알아. 프랑스 있어요. 오! 진짜? 유미 스테이크 쌌다. 사진 봐봐. 사진? 사장님 이렇게 생겼대. 어머 똑같다. 호호. 어머 포테이치 포칩 대신에 우리는 배가 들어가요. 배가. 네. 고소하고 배가 섞여가지고. 네. 시원하고. 일반인들은 육회라 그러면 이제 차가운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얼음하고 섞인 그게 육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속았다. 예. 속았어. 생고기로 그냥 바로 나가요. 그게 그게 육회구나. 네, 그래서 더 쫄깃하죠. 얼리지 않은 생고기가 맛의 포인트.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자, 주문하신 등심 나왔습니다. 소고기는요 살짝 구워서 네. 조금씩 올려서 바로바로 네. 바로 드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저희 집 자랑인 복분자 와인입니다. 복분자 와인. 네. 아. 소고기하고 드시면 궁합이 잘 맞아요. 복분자 네. 와인이야. 달콤해요. 맛있어요. 달콤한 복분자 와인과 함께 맛보는 등심구이. 얀도 드셔보세요. 그렇게 드시지 말고 요거는 강원도에서 유명한 곰치예요. 싸서 드세요. 네. 네. 요 강원도에 오시면 드실 수 있어요. 상추 대신 곰치. 옳지. 맛이 어때요? 맛있죠? 좀 특이한 또 곰치 향이 옳지. 있어요. 옳지. 야 고기가. 네. 뭘 발랐어요? 아, 아니에요. 요 숙성을 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맛이 정말 달라. 우리 여태까지 먹었던 버터. 버터. 그러니까 고기에서 고소한 네. 그 버터 앵거잖아. 예, 김치 있죠. 네. 일주일이나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해서 뭐 꺼내 먹으면 네. 그 깊은 맛이 나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숙성을 해야 맛있답니다. 소리 그냥 조용히 가는데 계속. 그러게. 야는 말 여태까지 말도 잘했으면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고소한 버터를 발라놓은 것처럼 살살 녹으며 들어가는 등심구이. 가뜩이나 말없는 얀이 먹느라고 더 말이 없습니다. 자, 이 명품 한우집 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랍니다. 어우, 강원도를 느낄 수 있는 곤드레밥.
이거는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곰드레란 나물이에요. 요거를 밥을 여기다가 덜어요. 아, 그렇지. 밥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거는 밥도 맛있는데 누룽지가 맛있어요. 아롱지가 아니라 누룽지. 누룽지. 상에 있는 찌개며 나물이며 한가득 비벼봤는데요. 비빔밥이 거기서 거기겠지 했다가 이거 어머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다 버터 넣었어요? 이렇게 고소해. 고기를 그렇게 먹고도 곤드레밥에 또 말문을 잃은 얀. 얀. 그만 좀 드시고 이동하자는 우리 PD. 아니 댁 같으면 이 맛 있는 걸 그만 먹을 수 있겠소? 오호 오호. 이 음식 정말 정말 잘 먹었다. 여기 어때? 하이파이브. 이 음식이 진짜 좋아. 먹어도 먹어도 또 들어가는 신기한 맛. 고기에 취하고 곤드레에 취하고 캬 좋다. 잘 먹었으니 쉬러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 화천 산해면에 자리한 아름다운 캠핑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야, 이 깊은 산 속에 이리 또 평지에다가 이런 또 캠핑장이 있네. 오, 하, 경치 끝내준다. 오, 사방이 다 산이야. 아, 산이 품은 낙원. 강원도 기념물인 고군구곡 수변에 자리한 캠핑장과 펜션이 그림 같습니다. 오.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불 옆에서 고기 먹는 이 바비큐 파리야. 아. 러브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막창입니다. 고기? 막창. 네. 잘생긴 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막창과 야채들. 여기 캠핑장에 또 이것도 색다른 맛이네요. 저도 캠핑 갔다가 맛있어서 아는 캠퍼한테 물어봐가지고 물건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은 젊으신데 벌써 이 강원도 이 골짜기에 이 넓은 평에 이 캠핑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아버님의 영향이 커서 저 또 제가 공부하고 했던 일이 이런 정원 디자인 쪽이랑 또 맞아가지고 그 이곳에 여기에 이거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있으면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쉬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여기로 오면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다. 그렇죠. 공기 좋은 데서. 아, 공기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숨을 더 열심히 쉬게 되는 곳. 편안한 펜션과 깨끗한 캠핑장에서 제대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참 쩝쩝대네. 맛있죠? 응. 막창은 이런 오독오독오독오독 요런 맛이야. 이게 올 심으면 깍쟁이였다. 전투는 뭐고. 이번엔 먹을 거 말고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아, 배부르다. 사장님 여기 카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쁘다. 이쁘지? 캠핑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 카페에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아니. 그 이색 체험은 바로 도자기 페인팅. 아, 캠핑장에서 이제 그 도자기 페인팅이라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그컵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 도자기로 구워서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예술의 나라 프랑스. 얀의 그림 솜씨가 기대되시죠? 예? 하! 오래간만에 그림 삼매경에 빠져있는 저와 얀.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얀 그림은 어째 좀... 들어보자고. 하나, 둘, 셋. 비슷하죠? 사랑. 에게? 우리 아버지 그렸니? 왜 그러니? 야는 비슷한데. 아니 사장님 좀 보십시오. 제가 무슨 그냥 사람. 그냥 행복해. 꿈보다 해몽이 좋네. 행복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오.
프랑스 미술의 수치야. 얀, 너 보기보다 허당인 거 알고 있니? 깊고 깊은 산속,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텐트 말고도 이렇게 또 펜션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좋다. It's okay. 좋은데. 좋은데. 이 방 이름이 사랑이 방이야. 사랑이 방? 우리 방? 어. 여기가 침실인가 보다. 어? 침대가 또 하나야. 하나? 괜찮아. 뭐? 왜? 사랑이 방. 사랑이 방? 아이고. 야, 눈빛이 너무 야릇하다. 야! 물 좋고 산 좋은 그림 같은 캠핑장에서 얀과 함께한 그림 그린 시간. 공기가 좋아서 고기가 더 맛있고요. 경치가 좋아서 얘기가 더 즐거워지는 곳. 자연은 깊을수록 더 매력적이랍니다. 여기는 강남 대란로. 대형 수족관을 본 얀의 생각은? 회전감. 아! 열대어는 회로 뭐 못 먹어요. 다음에 갈 장소는 You like pasta? 파스타 좋아요. 오, 이 건물에서 가장 맛있다는 또 파스타집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파스타 있어? 여기 바로 여기. 자, 스페셜한 파스타 먹으러 가봅시다. 강남 포 땡땡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파스타 전문점 기대됩니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이름이? 카프레제 샐러드. 파마산 치즈를 아주 예쁘게 뿌려놓은 카프라제 샐러드. 난 빵에다 같이 이렇게 먹을 거야. 샐러드. 맛있다. 맛있어. 모짜렐라 좋아. 토마토 좋아해. 소스를 뭘 넣는 거야 이거? 맛있다. 발사믹. 아, 발사믹이구나 이것도. 커리도 준비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비주얼이 평범하진 않죠? 크림 소스, 해산물, 오징어 먹물빵과의 환상 조합. 스파게티 먼저 이렇게 소프트에 말아 드셔야 잘 말리고요. 말 먹고. 네, 다 드신 다음에 가위로 쌈을 잘라서 소스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 이 재밌는. 재밌어요. 재밌네. 건강에도 좋겠네요. 얀. 뭐 묻었어? 배고파. 배고파? 자. 오우! 얀 좋아하는 새우 있다. 예이! 예! 새우! 새우 매니아 얀! 새우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네요. 어때요? 아, 맛있다. 빵 안에 한가득이던 파스타를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렸는데요. 파스타를 서둘러 먹은 이유는? 이제 빵을 먹어야지. 오징어 먹물빵. 네, 그리고 소스. 소스랑. 소스. 이렇게. 한 배. 오징어 맛도 나. 오징어 맛이 나네. 해산물 하면 껌뻑 죽는 얀. 오징어 맛도 나니까 빵도 맛있나 봅니다. 예. 아, 여기가 토요일에 오면은 메뉴 두 개를 시켰을 때 하나가 100원이라면서요. 100원? 경대점 같은 경우는 두 개 주문하시면 하나 100원을 행사를 하는데 훈련됐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토요일 날 두 개 주문하시면 하나 100원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손해 보고 장사를 하셔도 돼요? 손님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네. 한 달에 한 번. 단돈 100원짜리 식사 한번 먹어볼까요? 갈릭 포테이토 스폰 피자입니다. 얘는 지금 이 안에 스폰지 케이크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워가지고 스폰으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 잠깐만. 스폰지 케이크 피자? 네. 스폰지 케이크 피자요. 그러면 떠먹는 케이크 피자예요? 네, 스폰으로 뜨시면 부드럽게 잘 떠질 거예요. 오. 아, 여기만의 메뉴인가요?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저희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먹자. 당장 먹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봉지 케이크 피자?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부드러운 피자.
피자를 숟가락으로 떠먹을 줄이야. 식감은 어떨까요? 신기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직장 여성들이나 유학생들도 좋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디저트용으로도 좋다 이게. 어머, 맛있는 거 몰라. 피자의 맛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손이 깔끔한 장점까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색 메뉴 갈릭 포테이토 스프 피자. 야, 나는 오늘 둘 다 색다른 피자와 파스타를 먹어서 기분이 좋은데? 네. 색다른 두 개의 메뉴 뭐가 더 맛있을까요? 하나 둘 쓰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런, 난 이게 더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상 좋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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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에 이색 파스타와 이색 피자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강남 맛집. 뭐가 더 맛있냐고요? 안 알려줘. 한식 진짜. 진짜 제대로 된 한식 먹어본 적 있어? 한식 다이닝 차. 네. 쫙 차려져. 오늘 많이 많이 한번 맛을 봐. 가시죠. 가자. 강남 뺨치는 빌딩숲 여의도로 가봅니다. 여의도 스타일의 세련미가 살아있는데 한정식의 멋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한정식인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테이블이 조금 특이해요. 이거 뭐야? 이게 진짜 궁금하고. 뭐 온다. 오, 맛있겠다. 이게 테이블이 아니고 어떻게 슬라이딩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유니크한 한정식 밥상. 상다리 굴러가게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제대로 한정식입니다. 이야, 이거는 뭐 한국 엄마 이거 만들어. 어느 엄마가 이렇게 해줘? 모르겠어. 나는 집밥이 맛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정말 맞아. 집밥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례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슬라이딩 테이블도 특이하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찌개를 드시거나 이렇게 저희가 지금 특허를 출원하는 상태입니다. 아, 예. 아 뱉기려고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야, 어때? 똑똑해요. 똑똑해요? 근데 궁금한 게 요 반찬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초석잠이라는 원래 뒤에 누에잠자를 써서 원래 한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반찬들도 많이 준비해드리고요. 아, 밑반찬도 상황에 따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바꿔드리고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좀... 일단 오리 요리가 눈길을 잡았습니다. 접시도 정말 크다. 밀정병에다가 오리를 저희 특제 소스에요. 이게 매실을 넣어가지고 한 거니까 조금 듬뿍 바르셔서 올리시고 저 야채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아, 돌돌 말아드시면 정말 별미입니다. 올려보세요. 타코 같이. 이 제목이 뭐죠 이게? 오리쌈입니다. 오리쌈. 네. 오리쌈. 싸다 싸니까. 맛 괜찮으시죠? 네. 북경 오리 싸갖고 이게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다. 그지? 이거 메인 요리 할 만하네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저희 매장의 또 다른 자랑인데요. 저희 네. 손태찜이라는 사실은 코다리입니다. 예쁘게 네. 누워 있어서 네, 한정식이 좀 예뻐요. 네. 약간 매콤합니다. 네. 이것도 맛있다. 이것만 맛있을까요? 상에 올라온 음식 하나 하나에 담긴 맛과 정성, 떡갈비 맛은요? 소스를 따로 준비하는 게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인 게 네. 또 아이들이 좀 단맛을 더 원하면 이거 찍어 먹으면 네, 맞습니다. 또 단맛을 또 즐길 수가 있네요. 네, 뭐 다른 소스도 있으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소스만 바꿔서 드셔도 어른들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쌈 정식 한번 가볼까요?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여기 샘플을 싸놨는데 이게 명이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샘플. 금방 알아듣네. 네. 명이나물 때문에 아, 들어올 때 이 향긋한 것도 네네. 어 이거 보너스네요 이거. 아, 맞습니다. 이 보쌈 맛과 명이가 잘 어울리죠. 아우 벌써 한 잔 땡길. 야. 네.
명품 나물 명이나물. 야, 쌈 싸먹어. 나도 쌈 싸먹을게. 참 이런 맛있는 식당은 진짜 전국에 그냥 방방곡곡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나가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프랜차이즈로?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이런 메인 요리가 과연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 맛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 같은데. 네, 그거는 저희가 다 개발을 해서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흥분하고 왜 대표님은 그 뭐 이미 다 생각하셨구나. 전국 어디에 가서 드시든지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야. 상 한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맛있다는 맛있을 미자 써서 미담 골라먹는 재미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오늘 한번 대접받은 날이다. 대접받은 날. 와. 어땠어 오늘? 이거야 좋아. 한정식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 대접 한번 실컷 바꿔가는 느낌. 이런 게 바로 상 한가득 한정식의 매력이겠죠? 여행은 언제나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여행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항상 여행처럼 특별할 수 있도록 김경식의 뻔뻔 코리아 러드, 다음 주에도 특별한 멋과 맛을 한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참아요.